다음 주 월요일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찌감치 여행길에 오르셨을 법도 한데요. 비록 하루 더 쉬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연휴 계획이 다양합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대부분 상가들이 정상 영업한다고 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이어집니다. 트리플A는 남가주에서만 245만여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타운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번 연휴 계획이 다양합니다. 하루 더 쉬는 것임을 감안해 떨어져 사는 가족을 만나려는 이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I'm just gonna go up to San Francisco and visit my family. I'm gonna hopefully go like early in the morning on Sunday to avoid traffic. I'm driving down with my wife and my son to Carlsbad to stay with my in-laws. We're just gonna hang out for the weekend. 이번 연휴 캠핑이나 등산을 계획하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캠핑장에 지난해부터 예약하기도 했으며 아예 동호회 멤버들은 이번 연휴 제대로 산을 한번 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친구들 가족과 함께 2박 3일로 벤츄라에 있는 캠핑장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하면서부터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산악회에서 2박 3일로 자이언 캐년 갔다 옵니다. 아무래도 1일 산행하는 것보다 2박 3일을 산행을 하니까 더 좋죠. 타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들도 경우에 따라 월요일 쉬겠다는 답을 내놨으며 친구들과 한인타운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옵니다. 일단 코리아타운에서 놀고 그다음 할리우드 가고 그다음 클럽 가기로 했어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with my friends. I'll just walk around, play volleyball, something like that. I'm going to study all weekend. Study chemistry and get ready for computer science. 운동하고요. 이제 과일 좀 먹고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늦잠도 좀 주무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인 상가들의 경우 대부분 정상 영업하며 정상 출근하는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 매일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 스트레스도 적을 듯합니다. 한편 이외에도 최근 개통한 엑스포라인을 타보겠다는 답도 있었으며 월요일 조조 할인 영화를 보거나 책방에 가보겠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